안녕하십니까. 비타민C 드시고 속쓰림과 설사가 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비타민C를 권유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속쓰림과 설사를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타민C를 드시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제입니다. 염증을 감소시켜서 컨디션 증가, 피로 회복, 통증 감소, 면역세포의 기능을 증가시켜서 많은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의 원료입니다. 늙어도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암세포가 전이할 때는 콜라겐 벽을 뚫어야 되는데 콜라겐이 튼튼하면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 2, 3번은 전신에 흡수된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이고 그리고 위에서 소화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해서 위암,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적혈구가 보이고 이게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의 이 살상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평소에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비타민C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제형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제입니다. 휴대가 편하고 삼킬 때 신맛을 덜 느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첨가물이 많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두알 이상을 한 번에 삼키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점막 손상 가능성이 좀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80mg 중에서 80mg이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 3알을 먹으면 240mg, 6알을 먹으면 480mg, 꽤 많은 이 첨가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첨가물이 있는데요. 몸에 해롭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루에 많은 양의 첨가물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정제를 먹게 되면 위 안에서 녹게 됩니다.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국소 부위에서 비타민C 농도가 집중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의 위 점막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면 이렇게 녹지 않고 알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과 녹지 않는 그런 염려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정제보다는 분말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분말 소포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휴대도 편하고 첨가물이 없습니다. 여기 2000ml짜리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대용량 복용이 편리합니다. 저는 6g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입에서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목넘김이 수월합니다. 단점은 신맛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을 입안에 먼저 머금고 물 위에 떨어뜨린 후에 물과 함께 살며시 삼킵니다. 그 후에 물을 한두 모금 마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C를 혀 위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 물을 마시는데 그러면 많이 쉽니다. 대신에 순서를 바꾸면 입안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별로 쉬지 않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물병에 녹여서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1시간 후에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분말이 통에 들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공기에 접촉하고 수분이나 또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산패도 될수 있고 저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 분말이 캡슐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도 추천합니다. 신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대신 껍질도 있고 캡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두 알, 세 알을 한꺼번에 삼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이 리포조말, 이 지방으로 비타민C를 둘러싼 형태입니다. 액체 병이 있고 이 액체를 캡슐에 넣은 형태,
또 일회용 액체 소포장이 있습니다. 장점은 흡수율이 2배 이상 높고 신맛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소화작용은 약합니다. 이게 산성을 띄어야 소화작용이 있는데 산성을 띄지 않고 위를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소화작용은 약합니다. 중성 비타민C는 비타민C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을 첨가한 형태로 산도를 중성화시켜버립니다. 위장장애가 있는 분에게는 추천한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과다 섭취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C 900mg에 미네랄 10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6알을 먹게 되면 나트륨을 600mg을 먹은 셈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산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소화작용은 약합니다. 그리고 알약 크기가 역시 크기 때문에 3알을 먹는다면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 복용 관련해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속쓰림입니다. 위염이나 미란이 있을 때는 쓰릴 수가 있는데요. 정제 캡슐보다는 분말이 속쓰림이 조금 덜합니다.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속이 쓰리면 위장약을 잠시 복용하고 위염증을 호전한 후에 이런 방법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전신 건강의 목적이라면은 이런 형태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설사와 방귀입니다. 설사는 6에서 9g 정도에서는 드뭅니다. 장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30에서 5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설되는데 그러면서 수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사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평소에 설사가 나지 않는 사람도 배탈이 났을 때는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복용하는 분은 소량부터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복용하시는 분은 한두 달 정도 방귀가 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를 산성인데 유해균은 싫어하고 유산균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감소하고 유산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장내 세균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약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때 가스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 장도 건강해집니다. 신장결석이 있는데 비타민C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요로결석의 대부분은 칼슘 옥살레이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옥살레이트가 배설이 증가합니다. 비타민C 투여했더니 신장결석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고 반대 연구도 있습니다. 리오당 클리닉에서 40년 동안 비타민C를 투여했는데 결석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수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비타민C 섭취와 무관한 증거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만약에 있다면 원칙은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하지만 꼭 드시고 싶다면 1~2g 이내에서 분복해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실 것, 그리고 마그네슘, 구연산, 종합비타민제 등 보충제를 드실 것, 또 2번, 3번도 좀 고려해서 소용량으로 드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복용 시기는 식사 직후를 추천합니다. 식사 30분 후가 아닙니다.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간도 괜찮습니다. 복용량은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6에서 9g 정도를 분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사실 체내 항산화제나 또는 소화의 분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용량 정제나 캡슐 또는 리포조말 형태가 괜찮겠습니다. 육식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해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육식 후에 꼭 드시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에 복용은 괜찮나요? 이 밤늦게 음주 후에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저는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 빈속에는 드시지 말고 약간의 음식물을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떤 제품을 고를까요? 사실 제가 모든 제품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산, 그리고 논GMO, 그리고 분말의 정도가 울트라 파인에서 파인 정도면 괜찮고,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1회 3g짜리 분말을 하루에 2번 식사 직후에 복용합니다. 과식하거나 체했을 때는 6g을 한 번에 복용합니다. 이상으로 비타민C의 제형과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